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습, 토정 이지암과 함께 3대 기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북창정념은 의술뿐 아니라 풍수, 예언, 도술에 능하여 그의 기이한 행적들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념은 우의정 등을 역임한 정순붕의 아들로 5형제 중 맏이었는데 그의 막내 동생인 고옥 정작 역시 그 형에 못지않은 기인이었습니다. 정작은 양주에 살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인이었다고 하며 시와 글씨에 능했지만 의술에도 조예가 깊어 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하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작의 이웃집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여러 의원들이 그를 진찰해도 병명조차 알 수 없었으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의 몸에선 다섯 가지 빛이 연이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는데 약도 소용없다 보니 환자는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모두 수심에 잠겨 어쩔 줄 몰라 하자 동네 사람들은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이니 온갖 재주를 다 가진 정작 선생께 보여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환자 집 식구들은 정작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하였고 정작도 이웃집 사람의 중병을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어 그의 집을 찾아가 진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은 다섯 가지 빛이 나는 환자의 상태를 유심히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집 안사람에게 다섯 가지 약을 건네주고 돌아왔습니다. 환자에게 그 약을 먹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뜨고 긴 한숨을 쉬며 깨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동네 사람들은 과연 정작은 귀신과도 같다며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작이 환자를 진맥하고 집에 돌아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나타나 정작을 불렀습니다. 그 사내는 이웃집 사람과 원수지간으로 그놈을 죽이려 하는데 정작이 병을 고쳐주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있다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웃 간에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소. 이번엔 여섯 가지 빛이 나는 병으로 놈을 죽일 테니 당신은 간섭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도 원수를 갚겠소. 그렇게 말하고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작이 잠에서 깨자마자 이웃집 사람이 급히 찾아와 좀 나아지던 환자가 갑자기 몸에 여섯 가지 빛이 나며 신음하고 있는데 곧 죽을 것 같다며 도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정작은 꿈속에서의 일은 개의치 않고 새 약을 주었고 그 약을 먹자 환자는 씻은 듯이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정작이 집으로 돌아오자 또 귀신이 나타나 당신 때문에 자신이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정작은 구천을 떠돌며 산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해를 끼친다며 오히려 귀신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뼈까지 녹여버린다는 영엄한 경문인 옥추경을 낭낭한 목소리로 외우기 시작하자 귀신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러대며 사라졌고 그 후론 다시 얼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정작은 귀신도 범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어느 해 매우 무더웠던 여름날, 정작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사랑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친구들이 무더위를 참기 힘들어하며 별천지에서 신선놀음을 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정작은 마당에 있는 작은 연못 앞으로 가서 주문을 외우더니 잠시 후 친구들을 밖으로 불렀습니다. 마당으로 나간 친구들은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보며 일제히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배가 띄워진 호수 위에 누각이 있었고 친구들이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자 선녀가 술과 음식을 차려들고 내려왔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진 곳에서 실컷 먹고 마시며 담소를 즐기다가 심신이 피곤해져 누각에서 모두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그들이 있는 곳은 마당의 연못가였습니다. 친구들은 비록 꿈이었지만
정작 덕분에 신선 노름을 해서 좋았다며 한바탕 웃고 떠들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정작이 그의 형 정염과 함께 어딘가 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정염이 커다란 기와집을 바라보고 그 집의 주인이 죽고 집안 또한 망하겠다고 탄식하더니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작은 말없이 지나갔으면 모르지만 어찌 그 집안의 불행을 보고도 모른 채 할 수 있겠냐고 하며 자신이 도와주고 갈 테니 먼저 가라고 하였습니다. 정작이 그 집 주인을 찾아 집안에 큰 액이 있어 그것을 면하게 해주고자 찾아왔다고 하니 주인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점잖은 선비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정작은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숯 열 섬을 구해오라고 하여 앞마당에 쌓아놓고 한꺼번에 불을 피우라고 한 뒤 쌀 곡간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의아해하며 곡간을 열자 안에서 집채만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마당으로 스르르 기어오더니 화활 타고 있는 숯불 속으로 끌려들어가듯이 들어가 타죽고 말았습니다. 정작이 죽은 구렁이의 살을 뒤져보자 작은 쇠조각 하나가 나왔고 그는 주인에게 구렁이를 죽인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쇠조각을 보더니 놀라며 아주 오래전 자신이 기르던 물고기를 구렁이가 계속 잡아먹자 낯이 부러질 정도로 휘저어 죽인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작은 구렁이가 그때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몸을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대로 있었으면 주인의 목숨은 물론 집안까지 망할 뻔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정작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크게 환대하였고 정작은 그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외에도 정작은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하며 중년에 상처한 후 다시 장가를 가지 않고 금욕생활을 하다가 71살에 세상을 하직하였다고 합니다.